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제 자랑인데요. 화급성 트리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목이 조금 관리 부실입니다. 합창단의 리미쇼 아주 훌륭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 오늘 문득 내려오면서 10월에 마지막 때라서 10월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뭐죠? 10월에 오는 멋진 날. 눈을 뜨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리미쇼가 나와서 좋았어요. 좋았는데 또 우리가 불광부패 도의부패가 더 발전해서 내년에 10월에는 마지막 때 때는 잊혀진 계절까지 미리 선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게참 감격합니다. 제가 토요법회는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토요법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흔치 않은 법회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절에 있으면서 일요법회는 많이 있어 왔어요. 토요법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일요법회는 삼중에서도 많이 할 정도로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부광사에 살면서 토요법회를 하다 보니 오히려 지금은 토요법회가 굉장히 잘 맞구나, 필요하구나, 라는 인식이 들더라고요. 주 5일제가 되면서 이제는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주말 쉬는데, 이제는 일요일 날좀 휴식을 갖고 가족분들과 또 정진의 시간을 간다고 보면, 오히려 토요일이 종교 문화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토요일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토요법회가 잘 되면 아마 다른 사찰에서도 토요법회를 분명히 할 거예요, 사실은. 아마 이 토요법회는 앞으로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법회는 중요합니다. 법회는 많을수록 중요합니다. 왜요? 부처님의 말씀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유통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회는 많이 할수록 좋죠. 그래서 토요법회가 되었든 일요법회가 되었든 많이 하는 게 사실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법회를 많이 할수록 또 많이 동참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불광사 토요법회가 잘 되어서 다른 사찰의 모범이 되어서 다른 사찰에서도 토요법회를 그렇게 잘 넘어가게 할수 있도록 잘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제 토요법회를 뭐 계획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들의 동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기도나 수행이나 얻은 공덕을 회향을 조조하고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법에 대한 공덕을 어떻게 회향할 것인가를 봤을 때 부처님은 늘 전법을 강조하셨잖아요. 어떻게 전법을 할 것입니까? 이 법회를 통해서, 만약 이 법회가 사라진다면, 요즘 유튜브로 AI 법문이 통행하는 그런 시대에 온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정말로 지금 이 현장의 법회를 중요시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얻은 그러한 희열, 기쁨, 즐거움, 공덕도 있다면 이 법회를 기준해서 자꾸 회향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정말로 불광에 전법의 횃불을 들여야 돼요. 불을 켜야 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려고 인연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지 않으면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분들께 그 마음을 내 가지고 더 열심히 전법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가름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불교의 생명 살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불교 수행의 목적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이고중락이라고 하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뭐니뭐니 해도 돈돈돈 해도 사실은 건강이 최고죠. 건강은 두 가지로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정신적인 생명수, 또 오직 하나뿐인 목숨이죠. 이두 가지를 우리는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다른 거 없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회 보여도 있습니다만 내 생명 부처니 우량공덕 생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불교에서 생명을 살리는 불사 그러한 일을 이제 생명 살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아직까지 보편화되지는 않아요. 이 말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또 절집 용어예요. 사실은 이 살림이란 말이 어디서 유래됐을까? 우리가 이제 살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살림한다, 시작한다, 또 살림 차려서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살림이라는 유래는 불교의 산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산림이지만 한자로는 이제 매산자의 숙불림자겠죠. 이거를 이제 표기할 때는 살림이라고 하지만 발음할 때는 두음법칙에 의해서 리을이 리을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살림이 보통 큰 사찰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또 선지식을 모시고 법회나 강의를 여는 법을 우리가 이제 살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종초 살림 기도, 또 금강 살림 법회, 화엄 살림 법회 이렇게 자주 우리가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연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살림이란 말은 또 어디서 왔느냐? 법회부에도 잠시 적어놓은 것 같긴 한데요. 예, 파인 아산 양공덕님에서 매산자와 숯불림자를 따와서 살림이라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인아산, 나의 아상을 부순다는 거죠. 양공덕님, 공덕의 숯을 기른다. 이걸 정부로 해석을 하면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에 놓인 이 큰 장벽을 산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 장벽, 산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베풀겠다는 거죠. 공덕을 베푸는 숯불을 갖고 나가겠다. 그게 이 살림의 뜻이라는 거죠. 굉장히 불교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살림 자체가 불교의 살림에서 왔다라고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허투루 생각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이제 살림 법회가 더 큰 차원으로 확대되어서 생명, 살림이란 말로 널리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불교계에서 봤을 때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죠. 우리 불자들이 다섯 가지 오계를 말할 때 생명을 살리는 불살생계를 말하는데 가장 앞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그 자체로 어떤 명제보다도 앞서서 소중해야 할 가치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살림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통용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생명 살림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우리 삶에서 적용이 잘 되고 있는가는 조금 의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겪었던 일이면서 동시에 함께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함께 일구었던 작지만 의미 있는 어린 생명을 또 구한 생명 살림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현대적으로는 방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제 거창하게 부제를 붙이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새끼 고양이 불가기와의 동거라고 제가 붙여놓았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작지만 소중한 의미 있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불광사를 다니면서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새끼 고양이 얘기 한번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불광사에서 원하지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이거 어찌됐든 이제 겨울이 다가오자 어미 고양이가 불광사로 들어와서 새끼 고양이를 놓고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혹스러운 일이죠. 불광사에서 그래서 이 새끼 고양이의 양육을 갑자기 떠안게 된 거예요. 이제 약 3주 전이죠. 불광사 인근에서 다니고 있는 길고양이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고양인지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근데 그 녀석을 잡아서 물어보고 싶어도 신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고양이가 어미인데 그 고양이가 이제
갑자기 불광사 지하 공양실에 와서 새끼 7마리를 놓고 갔어요. 많죠. 그런데 공양실 그 식기 스테인리스에 7마리를 놓고 갔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자, 그래서 정부에서 급히 종이박스에 옷가지들을 정리해서 조금 더 고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다뤘어요. 어미가 어서 와서 새끼들을 이제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쨌든 부강사에서 졸지에 그런 새끼 고양이의 책임을 부축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가보니까 그 박스 안에 새끼 고양이가 두 마리가 남겨있더라고요. 7마리 중 5마리는 어미가 물어서 어디론가 옮긴 것 같아요.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두 마리죠. 두 마리가 있는데, 갓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눈을 뜰 정도, 걸음을 아직 못 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보호가 필요한데, 어미가 없어서, 그래도 어미의 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이틀이 지날 무렵까지 어미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고민을 해서, 급히 이제, 애견센터 가게에 가서 이유식을 사왔어요. 물어보니까 이유식을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젖병을 풀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무엇보다도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이제 방치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워낙 작은 새끼들이라 영양분을 섭취 못하면 다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도 어미는 찾아오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실 수 있는데, 절에서 요즘에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키워도 된다, 안 된다, 상관없다. 그래서 절에서 어떤 동물들을 키우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요즘 절에서 개를 많이 키웁니다. 특히나 산중에 있는 절일수록 개를 키우고요. 도심이라도 그 외지인 곳에 있는 절일수록 개를 키우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어요. 하지만 경전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죠. 절에서 개나 고양이, 돼지 같은 짐승들을 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생명을 잡아먹는 짐승이나 또는 잡아먹기 위해서 어떤 기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당연한 부분인데, 즉 살아있는 생명의 그리고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라고 경전에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와 연관해서 초기불교의 어떤 일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다가 부처님께 야단을 맞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스님이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다 보니까 그 절에 원숭이들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에 어지러워지고, 또 수행이 잘 어렵고, 또 동물들에게 시간과 정성을 들이다 보니 무엇보다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질책을 하셨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나 고양이를 이제 기르는 절들이 많아요. 근데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제가 이제 가끔 가는 지리산에 어느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가면은 리트리버 아시잖아요? 리트리버라는 큰 개가 살고 있어요. 몇년 됐어요. 저하고 조금 친한 개인데. 근데 그 개는 원래 그 절에 살던 개가 아니었어요. 서울 도심에 살던 개였어요. 그런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 살다 보니까 공간이 좁고 활동의 폭이 너무나 미약하고 또 심지어는 짖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못 짖게 하잖아요. 자꾸 짖으면 소음공해가 되니까. 산책도 못 시키고. 그래서 얘가 우울증에 걸려버렸다고 합니다. 걔가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주인과 걔가 함께 휴식형 템포유태를 하러 절에 들어간 거예요, 산중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목줄을 풀어놓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네, 개를 양육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주인이 이제 주인대로 서울에 올라가서 다시 살고 이따금씩 내려와서 이제 상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제 죽기 전까지는 거기서 평생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사연 외에도 절에서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사연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제 목적은 사찰 공안의 지킴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새콤 공안 시스템이 발전해도 잘 지키고 잘 짓는 개 한 마리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 비구니 스님들이 사는 사찰일수록 개를 키움으로써 마음의 안전의 보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있죠. 어린 스님들, 노 스님들의 개들이 굉장히 시봉을 잘해요. 옆에서 말동무는 아니지만 자꾸 챙겨드리고 옆에서 있고 또 포행을 하면 노 스님들이 같이 포행을 하고 애교가 만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견 동물들. 그래서 절에서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금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그것은 불교가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어 타투바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모든 존재, 우리가 자주 쓰는 중생이라는 얘기도 같아요. 그 말은 인간만이 아니라 이 우주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다 중생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열방경에 보면은 여러분 익숙한 말 일체중생 실유불성이란 말이 있죠. 즉 유정무정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처와 같다 라는 말을 합니다. 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불교에서 이 생명을 보는 관점 중에 윤회의 관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윤회의 관점에서 볼 때도 중생이 육도에 윤회하여 무수한 생애를 거듭하면서 똑같이 나고 죽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부모,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무수한 생애를 반복하면서 인간의 삶, 축생의 삶, 물 부대끼는 수많은 인연들을 되풀이함에 있어서 어찌 인연이 생명이 소중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다시 새끼 고양 얘기로 돌아가세요. 여기도 이제 계셔요. 몇 분이서 조용하게 이제 고양이를 잘 길렀던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유식을 먹이고 제가 이제 오던 기도를 마치고 공양실에 내려가서 보니까 검정 고양이 한 마리가 바닥에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놀라가지고 옆에 있던 이제 보살님과 같이 동물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달려가면서 생각하는 게 새끼 고양이들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갔어요. 동물병원에 들어가니까 진료 차트라는 걸 처음 적어봤거든요. 고양이 이름을 적으래요. 근데 아니 고양이 이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면 얘를 키울 생각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름을 적어야만 진료를 볼 수 있으니까 즉석에서 이름을 생각을 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은 아주 절집에서 흔한 반야, 보리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불광사에서 거둔 생명들이니까 불광이로 적었습니다. 두 마리거든요. 하나는 불이, 또 한 마리는 광이에요. 그래서 불이, 광이 두 마리를 줬습니다. 이름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그래서 이제 불광이의 진료를 보니까 막상 진료를 받아보니까 안타까운데 저체온증과 탈수 현상이 심해요. 어미가 이제 품을 주지 못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종이박스에 뭐를 해줘도 어미 품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괜찮은데 새벽에 힘든가 봐요. 그 저체온증에 애가 걸려가지고 힘들고 어미 젖을 못하니까
거의 영양실조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상태로는 불의 강의를 덜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주위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또 선뜻 불의 강의를 데려가거나 입양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이유로. 또 그분들 전혀 탓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보자면 사실 중환자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그 중환자들을 그 당시에 내보낸다는 거는 사실은 사지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적어도 살려서 좋은 분들께 입양을 시키는 게 절집의 도리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불의 강의를 제가 사는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와 강의의 동거가 시작이 돼요. 저도 학교 모양이 처음 키워봤어요. 제 삶에 있어서. 그런데 수세 시간만 다 이유식을 줘야 돼, 젖병에 담아서. 그래서, 이게 고양이를 잡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게 몰랐어요. 근데 보살님들한테 배웠는데, 갓난 아기를 이렇게 끌어안듯이 품에 안고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저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배변 활동을 못해요. 똥을 주는 건데요.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 배 아래를 살살살살 두드려주면 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제가 굉장히 선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그러면 새벽에 울면 어떡해요? 선생님 잠못 자잖아요. 첫날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령이 생겼어요. 잠자기 전에 한 30분 동안 밤에 방을 풀어놔요. 그러면 애가 이제 온갖 돌아다니고 뭐 똥싸고 그랬다고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놀아주면. 그러고 나서 박스에 넣어주면 피곤해서 잠을 잘 자요. 새벽에 입을 때까지 그냥 자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행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전 학업 성취를 제가 이제 마치면, 그때 이제 함께 했던 보살님들 몇 분이 와서 이유식을 먹이고, 박스가 청결해야 되거든요. 목포도 세척도 해주고, 이런 봉사를 좀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좀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인식도 이제는 막잘 빨아먹어요. 잘 받아서 먹어요. 그리고 소리도 잘 내고, 고양이 특유의 자세, 모양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방에 앉아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걸음을 제대로 잘못 걷지만, 띠뚝띠뚝 걸어요. 아마 상상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제 무릎을 타고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 소리 있죠? 그르릉그르릉 특유의 소리. 그 소리를 내고, 또 이제, 고양이 발 마사지라고 하나요? 꾹꾹 누르는 게 있어요.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게 굉장히 신뢰감을 표시하는 거라고 해요, 고양이들이. 아마, 저를 보호자로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어민주라나 봐. 자꾸 뭘 빨아. 줄 것도 없는데 어민주라는 거죠. 어미 젖이, 왜냐하면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은 어미 젖을 먹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양이들을 보면, 근데 또 어떻게 보면요, 불교에서 고양이를 수행자와 비교하는 경구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양이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목표를 정하면 몸에 힘을 쫙 빼고 꿀꿀하게 쳐다봐요. 관찰을 해요. 대상에 집중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 꼼짝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삼매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적어봤어요. 현남자요, 고양이가 쥐를 잠깐만 보아도 쥐가 구멍에 들어가지 나오지 못하듯이 보살마살이 보리심을 내는 것도 그와 같다. 지혜의 눈으로 번뇌와 업을 잠깐만 보아도 모두 숨어버리고 다시 나오지 못한다. 라고 보입니다. 이런 경고들이 중간중간에 좀 있습니다. 듣고 보면 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고양이는 호기심과 집중력이 아주 강해요. 한 곳에 정주를 잘안 합니다. 길고양이도 특히나 떠돌아다니는 습성이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쿨해요. 잔정에 끄달리지가 않아요. 한번 결심이 서면 쿨하게 떠나버립니다. 우리처럼 매달리지 않아요, 고양이들은. 그리고 이놈들은 한 6개월 정도만 되면 이제 성체가 좀 되기 무렵이면은 이제부터는 독립된 개체로서 자유로운 정말 고해민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나이 30이 넘도록 부모님 곁에 있지 않다니까요. 굉장히 주체적인 동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고양이를 볼때 사랑스럽죠. 하지만
귀하고 사랑스럽다고 하더라도 나중에서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경전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서 이 부귀와 가위가 무탈하게 자라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 근데 이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여러 인연들을 좀 알아보고요. 동물병원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기관도 알아봐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동물병원에 가니까 그래요. 스님, 당근마켓을 이용하십시오. 네? 여러분 당근마켓이 뭐 하는 곳인지 알아요? 중고거래 사이트인데 거기에다가 고양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 지역에 사는 입양 희망자들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굉장히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봉종암에 이제 1박 2일 순례를 갔습니다. 설악산에 이제 봉종암에 올라서 예불을 저녁 예불 정면복으로 가기 위해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전화 내용이 새끼 고양이 광희가 극락으로 소천하였다고 전화가 왔어요. 동물병원 의사가 이제 전화를 받고서 그 병을 제가 몇 번 갔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폐회 이상이 있었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폐회 이상이 돼서 살기는 사실 어려웠다고 해요.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얘는 헤어질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돌봄은 분들이 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미안할 것도 없어요. 돌봄으로서 열반에 일찍 들기한 공덕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날 밤 10시에 봉동암 사이탑 앞에서 불광사 대중들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정멸보궁이기 때문에 석가모니불만 정근을 해요. 근데 우리는 마하반야 바라밀 정근을 하자. 이 정멸도량에 정멸보궁에 마하반야 바라밀 정근을 가득 채웁시다. 하고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사급성취 훈훈기도 정말로 원성취 하시고 또 불광사에 화합을 해서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방금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죽었는데 명복을 좀 같이 빌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홀로 남은 이제 고양이 부리가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하산을 하는데 외길이라서 좁아요. 조금 밀리죠. 근데 제 앞에 가는 이제 보살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불광사 신도는 아니에요. 저도 처음 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꾸 외길인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자꾸 딴 길을 세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 길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아, 그 길이 아니라고 이렇게 앞으로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친근감의 표시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봤어요. 서울 잠실에서 왔다는 거예요. 뭐니? 이럴 수가. 그러면 잠실 어디서 사십니까? 했더니 속천역과 불광사 사이에 삽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뭔가 있다. 아니, 다짜고짜 물어봤어요. 혹시 고향에 키워볼 생각 있느냐?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어머, 그렇지 않아도 고향에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는 길에 바로 홀로남은 고양이 둘이 한 마리가 있다. 이 고양이를 들을 테니 잘 키워달라 하고 부축식이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 사산길에서 이제 말했더니 굉장히들 뜻밖의 입양 소식에 감사하고 사실 동물병원에서 데려오리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동물병원은 잘 알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모르고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중성화 수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뭐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좋은 인연으로 만나가기를 바랬던 거지.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봉정함에 뭐 기도 갚기도 군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날 그 보살님이 불광사로 찾아와서 고양 부리를 잘 모시고 즐거운 얼굴로 모시고 갔어요. 이래서 이제 불광사에서 만났던 새끼 고양이 부리와 광희는 다 입양을 시켰습니다. 네, 광희는 말 그대로 이제 극락 세계로 안타 되는 세계로 모셨고 부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인연을 만나서 갔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면요. 제가 이제 고양이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스님 저보고 고담 스님이죠. 고담 스님.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근데 저는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동물들을 좀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많이 키워서 어머님이 동물을 좀 좋아했어요. 이제 대부분 그때는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지금의 애완동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시골 닭처럼 풀어놓고 사는 거예요. 먹이만 주는 거야. 그럼 알아서 크는 거예요. 그럼 저도 알아서 이렇게 같이 놀아요. 겨울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걔 목줄을 묶어가지고 뒤에 이제 비료포대 메고 썰매를 제가 이제 이용을 해요. 뭐, 아니, 그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위험해요. 하다가 이렇게 하숙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에겐 추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개나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은 저는 없는 편이에요. 뭔 얘기를 하려다가. 그래서, 중요한 얘기예요. 마지막 남은 다 보내고 나서, 그래도 우리가 절집인데, 어떤 생명인데, 돌아가신 생명인데, 제사를 지내줘야겠다. 그래서, 애묘, 선망, 광희, 영각, 위패를 쓰고요. 정식으로 3층 만불전에서 제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극락으로 구한 광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음식, 또 과일 다 올리고, 음식하고, 먹던 사료, 이유식 올리고, 그리고 그동안 함께 보살폈던 이제 보살님들이 제주로 참석을 하게 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치성과 연구를 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동안, 이제 제 마음이겠죠. 정말 새끼 고양이 광희가 왕님에서 앞에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이신점심으로 저는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리 제가 조용하게 이제 길렀다 해도 사중에 조금 폐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좀 사중에 송구한 마음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제가 오늘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생명의 무게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인간이건 고양이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생명을 이제 설명하는 표현이 있죠. 중생과 유정,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해서 더 높은 지위가 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물들에게 뭔가 더 지나치게 동정적이고 불평등하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개나 고양이에게 주는 사랑이 지나치게 과잉되고 집착스럽지는 않는가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개나 고양이 키우신 분들 적지 않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석천 고분을 포행을 하러 가면요, 애견을 데리고 나온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마 이제 일부, 극히 일부이겠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을 반려동물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입장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자신의 정서적인 치유를 위해서 소모품으로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고 도달하지 않으면 이유 없이 버려지는 겁니다. 생명이 그렇게 버려져서는 안 되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본질은 뭘까를 또 생각을 해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여러 이유가 있겠죠. 무려 생명이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업과 윤회를 벗어나고자 이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사전적인 용어가 아니고 제가 갖다 붙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로 이 중생들이 생명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과각도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 살림의 역할인 것이죠. 또 불자들의 도리인 거예요. 만일 우리 불교가 일상에서 정말로 불교적 관점으로 이 생명을 대하는 관점이 더 높아진다면은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좀 더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우리가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장점이 많아요. 또 잘 연결된 조직망이 있습니다. 자, 불광사처럼 도심에 있고 또 지역에 있고 또 산사에 있고 그렇잖아요. 전국 곳곳에 산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든 곳에 있는 분들, 불자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어떤 선한 의리와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정말 언젠가는 전 국토에 무진 등불처럼 정말로 점점점 불타오를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력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아직 행하지 않고 모를 뿐이라는 거죠. 알긴 알지만 거기에 대한 추동력이 별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생명을 주제로 한 전법에 나서는 것도 이게 미래적인 불교를 위한 것이다. 또 그것이 생명 살림의 역할이고 현대적인 방생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항상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반증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애완동물의 생명의 돌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돕고 지키는 역할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나아가서는 육도윤회하는 유정, 무정의 생명의 순환적 이치를 우리가 좀 인식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광대한 불교적인 생명의 이치, 존귀함을 확고히 인식한다면, 철저하게 인식한다면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나 이 고민도 흐르는 순환 속에 잠시 일어나는 집착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깨달음을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또 드렸고요. 모두의 말씀 드렸듯이 정말로 좀 더 우리 토요법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가 더 마음을 열고 한 분 한 분씩 더 가족들과 지인들과 오셔서 내년 또 의미 있는 나날이 발전하는 무상사 토요법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양말 드리겠습니다. 마바냐 바람이.